장에서 말씀의 부흥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초막절을 지낸 후 백성들은 함께 모여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이방인과 전절교를 합니다. 이는 이방인과 무조건 상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혹은 이방인의 습관이나 우상은 끊어버린다는 의미로 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들은 3시간 정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후에 3시간 정도는 죄를 자복하고 하며 회개합니다. 절저한 회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그 밑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회개의식은 레위인이 주도합니다. 백성은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동안 레위인은 당산에 올라가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대표하여 자복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속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 언약은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수 있었던 것도 언약을 신실하게 하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희망의 근거입니다. 아멘.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경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잘안 보여.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조상의 죄악을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의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공중 앞에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낮 시간의 4분의 1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율법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죄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아가 강단에서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산느이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니히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주께서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6절 오직 주만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예.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 주의 약속을 지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우리는 올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중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귀중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은혜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